또라이 같은 새끼가 감히 골타팀 대원집에다가 테러를 해. 지금 확인해봤는데 하필이면 오늘 CCTV 점검 중이라 녹화분이 없다네요. 진현,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게 잘린 손가락이라고 했어. 네, 그 잘린 손가락이 모니터 화면 가득 차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끄려고 했더니 갑자기 터졌고요. 제가 다음 타겟인 거죠. 그래서 그... 일단 지구대 순찰 요청해놨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서로 안전 수시로 계속 체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 그 미친놈이 이런 걸 남겨두고 왔어요. 여기 풍산촌 지하 2층 같은데요? 이 사람은 누구... 설마 범인은 아니겠죠? 확인해보면 알겠지. 잠깐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길 천만다행이야. 그러게요. 아, 그래도 이렇게 다들 모여주시니까 진짜 완전 든든하네요. 역시 저희 골타팀 팀워크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또 팀장님, 오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시네요. 희주권도 그렇고. 이제 얼마나 위험한 결정을 내렸는지 느낌이 와? 진범이 가진 증오가 강하다는 건 이제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악의적이니까요. 그 새끼는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들끓고 있어. 중요한 건 그 새끼가 당신네 팀을 노린다는 거. 이참에 군더더기 빼고 그 새끼 잡는 거에 올인하는 거 어때? 그건 안 됩니다.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도팀장님도 아까 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을 피곤하게 살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골든타임 동안 사람을 구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목숨 걸고 출동하면 그 범죄자 새끼들이 달라질 것 같아?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나아. 도팀장님. 왜? 강센터도 속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귀 어떤 의미에서 저주라고 생각할걸? 모태고부터 범죄자 새끼들 썩은 내나는 마음 죄다 들어봤을 테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제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물론 힘든 때도 있지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듣는 거 감사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요. 저는 제 일이 사람을 구하는 경찰이라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하긴 뭐 각자 자기 인생이니까. 근데 모든 형사가 강센터 같을 거라고 믿지는 마. 경찰도 사람이거든.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는 멋진 경찰 제복이 좋아서, 또 누군가는 내가 어떤 놈인지 알기 위해 형사가 되기도 하니까.